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4년 책임 근제보험 기본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침부터 또 2024년 시험 대비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좀, 올해는 좀 작년보다 빨리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10월부터 벌써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는 이제 독립 손해사정사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DB손해보험에서 좀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에 입사해가지고 2019년까지 보상 또 영업 또 하고 이렇게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상 보시면은 이제 일종 손해자정사. 저는 한 2008년에 취득을 해가지고 신체 그때는 이제 1종 그리고 2종, 3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재 사고 배상 그리고 산재 사고 이러한 손해사정 했었고 그다음에 2000 이제 파, 그 14년부터 신체손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체손사도 같이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조사 분석사도 또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따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상을 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근제보험 쪽, 심사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천 건의 클레임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무 경력이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만뒀는데 경인방송에서 이제 산업재해 부분 패널로 라디오 있죠? 거기서 좀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금융감독원 인증, 전문 강사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어쩌다 이렇게 상담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사건 수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물림 사고 이런 게 제일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제가 물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가해자. 우리 집 개가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럼 뭐죠?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개가 다른 사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다 책임져야 돼요. 민법 제759조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물린 사람은 피해자. 그리고 현재 손해사정법인 소속 대표 손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이제 경희대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쪽 법적으로 이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보험회사 들어가서 보험으로만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대학생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보험업계 종사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기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보험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러한 자격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새로운 출발 환영합니다. 그만큼 손해사정사는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특히 독립손사,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직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프리랜서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율하고, 그죠? 사건을, 그래서 영업력이 좀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일정을 조율하고 또 사건에서 풀어내고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우리 손해사정사죠? 한번 따면 사망시까지 손해사정사. 그죠? 그래서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회사는 항상 잘리잖아요. 그죠? 저도 대기업 DB손보 다녔지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조마조마해요. 불안하고. 하지만 전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지. 그죠?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자리 잡으면 쭉 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비전을 갖고 하셔도 좋다. 그래서 참 좋은 자격증 손해사정사. 저 같은 보통 머리로
특출한 재능이 없어요, 저도. 하지만은 이러한 손해상사를 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 갖고 하면 되고. 그래서 합격의 열쇠는 뭐냐? 합격의 열쇠. 첫째 시간이니까 이런 거 좀. 합격의 열쇠는 결국에는 뭡니까? 별거 없어요. 합격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멘탈.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처음에 이제 자격증 준비하면은 해야지 하는 게 한 2, 3년이 걸려. 그리고 실제 책을 사고 강의를 듣는 과정이 1, 2년이 걸려. 저도 또 시험을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1차도 한번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합격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꼭 붙어야 된다. 왜?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취업 잘 되잖아요, 솔직히. 손사 있으면, 대학생분들은 손사 있으면 무조건 뭐 위탁법인이나 원수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위탁법인이나 이제 자회사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자격수당도 많고, 그다음에 회사의 압박, 그죠? 회사에서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고소득, 경련 없는 제2의 인생.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50대 분들도 많이 와요. 40대, 50대, 30대. 제 사촌도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시험으로. 그 다음에 정년 없는 제2의 인생, 정년 없는 제2의 인생. 그래서 60대, 또 순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60대 분인데 지금 해도 되냐? 해라. 왜? 고소득은 어렵다, 60대는. 하지만 자격증 따서 실무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주변에 있잖아요. 인맥이 많잖아.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내가 따야 되겠다, 진짜 내년에 꼭 따겠다 이런 마음을 일단은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유혹이 많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거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꾸준한 학습 시간의 확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확보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 회사에서 7시에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면은 그 저기 직원들하고 밥 먹고 와서 8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그리고 졸리잖아요. 그럼 너무 졸리면은 이제 졸면서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또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보통 일어나. 그럼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보는 거야. 그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인들은. 그죠? 근데 우리 전업 수행생분들은 충분히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하시면서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습 시간 확보하고 내가 진짜 강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다가 아우 씨 안 해버려 막 이런 거 많거든요. 왜? 리듬이 깨져. 하다가 막 바쁜 일이 있었어. 그럼 한 달이 훅 가.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 또 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는 이제 대학생분들은 가장 좋은 게 보험회사 원수사의 신입 공채로 들어간 게 제일 좋아. 연봉도 세고. 근데 여기는 되게 또 막 학벌도 보고 여러 가지 스펙을 너무 많이 봐요, 요즘. 왜냐면 막 저도 이제 DB손보 저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들어가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보면은 뭐 해외 대학에서도 오고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세서 그런가 봐. 그렇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자동차 보상으로 들어갔어요. 보상 관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30명 뽑았는데 그때 그 10명이 보상이었거든요. 그냥 자동차 보상. 전 자동차 보상이 하고 싶었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합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차도 사려고 다 준비해놓고 근데 나만 너는 화재 보상으로 가라. 배상 책임 근재보험 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인사 파트에 전화했어요. 왜 나만 일로 가야 되냐. 나는 자동차 보상하고 싶다. 근데 결국에 못 가고 배상 책임 근재보험 보상을
신입사원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조금 세다 하지만 이제 경력으로 만약에 내가 좀 스펙이 약해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위탁손사나 자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원수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이드 옆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다. 그리고 우리 손해사정사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업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이 자유로워요. 이직이 자유로워. 자유로운 편이다. 그죠? 내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나와. 그 다음에 한 6개월 쉬자. 6개월 쉰 다음에 다시 입사하고 싶잖아요. 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또 원서 넣으면 또 합격 거의 다 해. 그냥 일하세요. 왜? 경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 대학교 후배도 부산 쪽에 배책 팀장인데 한 12년 열심히 하다가 10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심신이 지친다 그러더라고. 심신이 지쳐가지고 형님 6개월 쉬겠습니다. 그래 쉬어라. 또 들어갈 수 있잖아 바로. 딱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특히 새로 따신 분들도 막 50대 분들도 신입사원으로 뽑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냐? 막 그랬더니 제가 아는 데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좀 취업이 잘 되니까 자회사는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위탁손사는 뭐죠? 보통 뭐 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법인은 아니고 위탁 손해사정 보험회사로부터 일을 받는 데죠. 그죠? 법인 보통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법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을 받아서 하니까 들어가면 일을 배당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일이 좀 빡세요. 왜? 그만큼 우리 보험은 뭐예요? 결국 돈이잖아. 돈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나 그렇잖아 이익이 첨예하게 대입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렇잖아 막 욕도 할 수도 있고 막 센 사람도 있잖아 진상 그런 사람들도 이제 경험이 해야 됩니다. 저도 진상 많이 겪었어요. 사무실 찾아와서 휠체어 끌고 한 5명 들어와 그래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그분 휠체어 타신 분인데 하체는 휠체어 하반신 마비 근데 상체가 거의 그 헬스 하신 분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막 하면서 막 주먹을 막 휘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망갔습니다. 옆으로 문이 두 개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재밌어요. 그래도 그런 건 지나고 보면은 참 기억에 남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위탁손사 자회사도 가도 되고 각종 공제가 조금 가기 쉽지. 공제는 뭐예요? 택시 공제, 버스 공제, 화물 공제, 의료 공제 조합, 학교 공제도 있나? 학교 공제 뭐 또 어린이집 공제 조합 뭐 그런 것도 있고 한 수십 개 될 거예요. 다 찾아보면 렌터카 공제, 그죠? 보험금 조금 주잖아요. 렌터카 공제 이런 데들 또 공제 같은 데도 입사해도 되고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좀 경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쌓은 다음에 저 같은 독립손해사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계약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왜 안 주냐 또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그런 거죠. 그리고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는 이제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사정사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런 데서 경험을 조금 쌓고 여기는 일이 조금 루즈하죠. 개인 조그만 사무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고 해도 뭐 법무법인이라고 해봐야 뭐 많아야 2, 30명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이트하지가 않지. 그리고 약간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게 강해가지고 조금 나는 너무 힘들다 여기서 힘들면은 이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여기는 안 힘들다고. 그죠?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빡센 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여기 가려면 경력을 좀 쌓아서 가야 돼. 왜냐면은 변호사분들이 이제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1, 2년 정도라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막
5년, 10년씩 하면서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형님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일로 가라. 또 안 가. 가라 그러면은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합격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삶은 보장돼요. 물론 이제 돈 많이 벌려면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자격수당도 한번 말씀드리면 원수.